자, 208페이지 넘어오시고요. 자, 부지약관 별표.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기재사항부터 시작하는 요런 흐름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보는 부분들은 4번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4번. 부지약관이 무엇인데? 알았죠? 그럼 부지약관이 있으면 신용장 거래선 어떻게 한다? 수리해준다. 그죠? 일단은 그거. 그 다음에 무고장 운송 서류 뭐 27조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역시 운송의 흐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화증권의 발행 절차에 대한 부분들 하시면서 MR과의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클린 BL이냐 파울 또는 더티 BL이냐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 LI의 역할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LI의 어떤 법적 유효성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보완해 놓은 게 이제 그 밑에 Q입니다. 파산화물 보상장에 대한 거 별표 치세요. 별표. 자, 1번 의미 정의 설명했죠. 2번 의의 나와 있고, 3번 효력. 이런 효력 부분들을 쓰실 때는 이런 부분들, 송어인과 선박회사 사이에만 유효한 보상 약속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대응이 가능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또는 수화인 보험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내용상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거고, 4번 이제 보험회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보험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고지의무와 연관시켜가지고, 고지의무와 연관시켜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관련 규정 함부르 규칙 17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조. 그 내용이 결국은 수출상하고 선사 사이에만 유효한 보상 약속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6번. 법적 자, 유효성 그죠? 또는 뭐 적법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흐름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즉 LI 자체에 대해서 적법성 유효성을 인정해주냐?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흐름은 요렇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관습.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LI 그 자체는 적법성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분명히 파손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운송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이 이건 이상 없어요 라고 발행을 한 거니까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다. 그래서 책임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개념이에요. 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너가 이거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다 이건 거죠.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불법행위로서 운송인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성 관점에서는 부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지만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그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서, 원활한 대금 결제를 위해서 관습적으로는 통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 관행이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그 4번이랑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LI 자체에 대한 효력입니다. 유사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근데 이 효력에 대해서는 오로지 누구? 수출상하고 그 다음에 선사, 선박회사 이 관계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이거. 효력이. 근데 그 효력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보증이란 얘기예요. 보증. 그러니까 그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문제 생기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라고 하는 그 자체만 인정이 되는 거지, 이 서류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가지고 제3자에게
그죠? 삼재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라. 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놓으면, 한번 공부를 해 놓으면 요 논리를 어디에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요? 그죠? LG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그죠? 추가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LG도. 그래서 LG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다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어떤 적법성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물어볼 때는 요거랑 똑같이 가져가시면 된다. 이겁니다.